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의 건강과 힐링을 책임지는 힐링 전문 리포터 이호석입니다. 오늘도 또 걷는다고 해서 예 이렇게 왔는데 걷고 뛰고 예, 뭐 난리 났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딜 걷나요? 오늘 예쁜 친구들과 함께 걷습니다. 아 그래요? 예쁜 친구들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어디를 가? 네, 우리 예쁜 친구들과 함께. 예쁜 친구들이라는 말에 한껏이 난 발걸음. 특별한 가을 소풍 떠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여기가 그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예쁜 친구들과 함께 걷는다 그러셨는데, 아 이분들이신가 보죠? 이분들? 오,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네요. 혹시 이분들과 예쁜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걸으실 네 그 분이신가 보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예쁜 강아지와 걸을 겁니다. 아 예쁜 강아지요? 아 예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었어요? 아 어쩐지 예 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니에요. 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 반려견들도 많이 모였네요. 오늘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과 함께 산책하는 날입니다. 유기견 아이들이 여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구조된 아이들이 있는데 네. 그 아이들 중에서 한 50마리를 먼저 선정을 해서 네. 같이 산책을 하고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유기견 아이들의 입양률 증대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 걷기당 1km당 1kg의 사료를 기부를 저희가 하게 됐거든요. 이런 행사를 예, 개최하게 된 취지가 있다면? 입양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거에 대한 증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산책을 나감으로써 네. 대소변도 편안하게 편안한 곳에 넣고 네, 그러려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유기견과 함께 걷기 위해 기다리는 참가자들.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난다. 오랜만에 산책을 나갈 생각에 아주 신이 났네요. 보호센터 안에서 다른 방에서 살던 친구고 네. 오늘 처음 나왔고 오늘 처음 만난 친구들인데 너무 잘 놀고 있습니다. 오늘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저희 전문가분들이 미리 선별을 좀 해가지고 괜찮은 애들로 같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막 핥는다. 막 핥는다. 참가자들과 만난 강아지들 처음 만났다는 것이 무색할 만큼 친근하게 다가가는데요. 그동안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어떡해. 왜요? 에? 아니 저렇게 이쁜 애들을 왜 버리냐고요. 마음이 아프네요. 어떡해. 눈가에 눈물이 축축히 맺히셨는데 왜 어떤 일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네. 유기견 애들 오늘 걷기 대회 한다 그래서 답답한 애들 같이 바람 쐬려고 저희 애들은 두고 왔거든요. 그 유기견이라 그래서 사실 큰 애들을 생각하고 왔는데 저렇게 조그만 애들을 왜 버렸는지. 진짜 조그만데. 애긴데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애기를 버린 거죠. 네.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꼭 자기한테 나쁜 일 생길 거예요. 네, 농담으로 뭐 그냥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예, 너무 귀엽고 너무 안쓰럽다. 예, 어떤 마음으로 같이 걸으실 건지. 얘네들이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절대 버려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다시 또 입양이 돼서도. 예, 그럼요. 친구는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잘 됐다. 네. 안아주세요. 아유 네. 예쁘다. 네, 안에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이렇게 엉덩이 꼭 네, 받치고. 네, 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세요. 일로 와. 가자. 네, 이렇게 안아주시면 좋습니다. 줄 두 개는 꼭 잡아주시고요. 친구 오늘 2km를 같이 걸어야 돼요. 오늘 처음 걷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잘 걸어봐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좋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산책 출발. 오랜만에 산책이 낯설었는지 참가자 품에 안겨가기도 하는데요.
답답했던 보호소를 벗어나 모처럼 자연의 냄새를 맡는 유기견들, 신나게 산책을 즐기는 강아지들이 있는 반면 한 걸음 떼기가 힘든 강아지도 있습니다. 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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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로 와. 여기까지 와. 아니야? 산책 안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낯설어서 그런 건가요? 네. 아마 흙냄새도 처음 맡아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제 좀 걸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걸어볼까요? 자, 한번 걸어봅시다. 자, 조금만 걸어볼까요? 자, 복종하고, 그렇지. 오, 오, 걷는다. 오, 이제 신났어. 아이고, 신난다. 이렇게 잘 걸을 거면서 푸른 강물을 옆에 끼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길. 오, 옳지. 아니, 이렇게 누운 건 엄청 좋다는 건데. 좋아하는 거야. 저기 배는 아무데나 안 보여. 저렇게 저렇게 배를 보이는 거는 나 이제 믿어요 그러는 거야.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이래. 애들은 되게 좋은 추억을 쌓는 거네요. 그럼요. 아유, 엄청 좋아하네. 아유, 좋아라. 지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낯설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참가자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강아지들. 함께 걷기만 해도 충분히 교감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버림받은 상처도 치유되고 첫 산책이 그만큼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어떤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한 발걸음이 유기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2km 도착! 오! 어때? 산책을 해보셨는데요. 네, 너무 좋답니다. 이게 어떠셨어요? 유기는 진짜 하지 말고 일단 키울 생각이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동물이 평생 동안 우리가 반려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동물은 평생을 저희랑 함께 보내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과 같은 동물이니까요. 반려견이고. 네, 그래서 꼭 신중하게 입양하시고 키우셨다면 평생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걷기 좋은 가을날 함께 걸어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산책길. 서로가 속도를 맞추고 기다려주고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랑을 다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길고 긴 무더위가 지나고 산뜻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떨어진 낙엽들이 그 시작을 알려주는데요. 오늘은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위치한 이곳은요. 바로 정선의 백두대간 생태 수목원인데요.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요. 또 자연과 하나 되어서 이 가을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자연과 하나 되어 보실까요? 단풍이 들기 시작한 정선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에서 가을의 여유를 만끽하고 도심의 지친 일상 대신 편안한 휴식을 경험해 보시죠. 와, 팀장님,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요. 꽃과 식물이 정말 다양한데요. 얼마에 걸쳐서 이렇게 갖고 온 걸까요? 네, 저희는 2002년부터 10년간 준비해서 2012년에 개장을 했고요. 여기가 백두대간 산자락이기 때문에 백두대간에서 볼 수 있는 산림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을 포함해서 천여종 10만여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년에 걸쳐 완성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이곳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에 지금 낙엽이 한창인 개수나무 앞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개수나무 앞이요? 네. 아, 가을이 왔다고 하더니 개수나무 보면은 진짜 가을이 온 걸 딱 실감할 수 있겠네요. 네. 우와. 넓은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감상하기 위해 준비된 카트를 타고 개수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
혹시 반달 동무 아세요? 반달?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이요? 푸른 하늘 나수. 거기 나오는 나무 개수나무. 네. 제일 먼저 백두대간에서 가장 예쁘게 드는 단풍이 개수나무. 오. 자, 그럼 이 친구보다 더 예쁜 단풍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정말요? 더 있나요? 네. 예쁜 단풍이 또? 양지 바른 곳에 모여 사는 개수나무는 가을을 맞아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빨갛게 물든 나무가 보이네요. 이 친구는 누굴까요? 자세히 보면 네. 화살촉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화살나무. 와, 근데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네, 가을 단풍 빨갛게 물드는 네. 화살나무입니다. 누군가는 붉은 옷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어째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어여쁜 색으로 나무는 물이 들까요? 오랜 준비 끝에 나는 원래 이 색이야 하고 단풍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노랗게 물든 단풍은 원래 자기 나무 색깔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나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꽃으로. 꽃으로요? 네. 열매로요? 네. 저 열매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꽃으로, 열매로, 잎으로. 잎으로. 단풍으로 이렇게 드러내죠. 그럼 열매를 만나러 갈까요? 네, 가보시죠. 네, 열매도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다가 아니죠. 결실의 계절답게 나무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 아까 우리가 단풍을 봤으니까 이제 열매를 보는 거군요. 가을하면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눈길을 사로잡는 새빨간 열매. 요 녀석의 정체는 바로 산사나무 열매랍니다. 아주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네, 탐스럽고 새들이 제일 좋아하는 열매. 그런데 산사나무 열매 근처에 전혀 다른 색의 열매도 보이네요. 뭔가 이렇게 투명한 녹색. 네, 청포도 같기도 하고요. 이게 네. 뭘까요? 겨우사리 열매입니다. 겨우사리 열매요? 네. 겨우사리 열매는 뭐예요? 겨울이 다가갈수록 익으면서 점점 투명한 진주 구슬처럼 되는데 우와. 겨울에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저 열매를 먹으면 네. 입이 붙어버려요. 왜? 주둥이가. 너무 순간 맛있어. 접착제로 되어 있어요. 가즙이. 정말요? 그래서 와서 산사나무 열매 먹으러 왔다가 네. 입이 안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비빈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겨우사리 열매가 여기 붙었다가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겨우사리를 크는 거예요. 정말요? 아름답게 강인한 생존력의 겨우사리 열매. 탐스런 열매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선보이는 자연의 놀라운 결실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의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아기자기 귀여운 나무 공예품들이 빼고 갑니다. 여기는요, 공예 체험하는 공간인데요.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 이거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머. 다리까지 너무 리얼한데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란 거죠? 네, 이 재료는 저희가 쪽동백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저희가 직접 재료를 준비해 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재밌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해 놓습니다. 우와, 너무 멋진데요. 아이디어와 정성을 더해 탄생한 사랑스러운 나무 공예품들. 사실 자연이 내어준 건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재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는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제가 바다를 거닐다가 바닷가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어머, 이거 다 바닷가에서 구해오신 거군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만들어 볼까요? 김유진 리포터가 만들어 볼 나무 공예품은 바로 화분.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평소 덜렁대면 사라지고 꽤나 진지한 분위기. 나뭇가지 하나하나 세심히 표현하는데요. 헌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단 말이죠. 언뜻 나무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나무 조각조각을 활용해 나뭇잎을 만듭니다. 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나뭇잎을 표현해봤고요. 이거 도토리 머리도 앞에 이렇게 화분 옆에다 둬서 약간 자연의 느낌을 듬뿍 담아봤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백두대간 수목원에 가시면 놓치지 말고 함께 체험해보세요. 즐길 거리는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알록달록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채워진 이곳. 아, 여기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숲을 또 즐기고 나서 꽃차를 즐기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준비된 이 차는 무슨 차인가요? 이거는 마리골드라고 해서 눈에 좋다고 하네요. 눈에 좋다고요? 그래도 네. 제가 눈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차분히 꽃차를 음미해 볼 시간. 물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향에 한번 그리고 꽃이 떠있는 모습에 한번 반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면서요. 여기가 되게 천국에 온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꽃차는 커피처럼 그렇게 금방 느껴지는 그런 맛있는 맛은 아니죠. 천천히 우리가 즐기면서 마실 때 우리의 꽃의 그 맛을, 참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재미있고 특별한 체험까지, 재미와 힐링이 보장되는 곳, 정선 백두대간 생태 수목원입니다. 저 나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열매를 만들고 또 마지막 단풍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네. 언제든지 와도 자연은 늘 반긴답니다. 다 비우고 네. 숲을 즐긴다는 그 준비 하나만 가지, 마음만 가지면 머릿속에 있는 네. 것들을 다 비우고요. 그런 준비만 하면 충분히 자연은 친구 되는 거죠. 24시간 우리와 한 몸처럼 생활하는 네모 모양의 작은 기계, 스마트폰.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작은 세상이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세상, 그 색다른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북의 중심 도청이 위치해 있고 새로운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곳 신도시. 오늘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왔는데요. 영화관에서 무슨 행사가 열린다는 말이죠? 영화 시세가 있어가지고 시세 관람하러 왔습니다. 영화 무료로 보여준다 해가지고 이번에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제6회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수상작들과 그리고 초청작 그리고 저 개막작이 여기 무료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 7월 출품작을 받기 시작한 스마트폰 영화제. 이후 엄정화 심사를 통해 본선작을 가려냈는데요. 오늘 그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화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른 특수한 장비 없이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주제는 물론 제한사항도 적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다인 1012편이 지원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집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요. 출품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찍었구나라는 이 질감이 따로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기술과 그리고 이 배우와 감독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영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어려운 것도 다 아름다운 어떤 인간 삶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성은 물론 작품성까지 더해 사람들에게 선보인 영화들. 섹션별로 상영이 끝나면 제작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의 사연을 한꺼번에 담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장면을 조명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보면서 좀 튀는 부분이 많긴 한데 화면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불편함, 그게 나중에 이제 봉합되면서 좀 어떤 그런 효과를 노렸습니다. 영화를 직접 감상하고 그 속에 담긴 에피소드까지 함께하니 배우도 관객도 만족스러운 자리였는데요. 제 작품은 내 이름을 부르자 나는 꽃이 되었다라는 작품인데요. 형제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꽃이라는 것이 내 존재가 어떠한 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 그런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많이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그냥 그때 느끼는 그냥 감정들을 느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여 편의 출품작 중 본선 무대에 오른 영화는 단 40여 편. 특히 새로 신설된 쇼폰 부문과 아이들이 만든 학생 부문은 단연 인기 만점인데요. 짧고 빠른 리듬감이 스마트폰과 잘 어울리죠? 스마트폰과 일반 카메라의 차이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좁은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이 영화제가, 스마트폰 영화제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직접 영화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던 분들도 영화제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점에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영화제. 해외 다양한 영화제와 교류하는 것은 물론 올해는 태국과 합작해 영화도 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대환이라고 합니다. 당신 동생분이 한국인 5명을 살리셨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꼭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상의 도구로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감회가 새로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는 장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찍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스마트폰을 이기는 것도 없고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전화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메타적 시선에서 주는 하나의 전달 매개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선에 진출한 작품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영화제를 즐겨볼 시간. 사람들이 속속 몰려오고 영화제의 분위기도 무르익어갈 때쯤 오늘의 주인공들이 도착했습니다. 스크린 속 당당해 보이던 배우도 영화를 진두지휘했던 감독도 레드 카펫에 섰습니다. 저 영화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든 만큼 대상 받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면서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삼고 있고요. 멋진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저희는 소소하게 대상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상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감 높으시네요. 자신감은 대상감입니다. 모두가 대상을 꿈꾸며 개막식에 참가한 사람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사람들의 기대감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6회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영화제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영화인들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긴 여정, 들뜬 분위기만큼이나 참가한 감독과 배우들은 그 떨림을 감출 수 없는데요.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뭐랄까 꿈 같고요. 되게 정말 떨리고 설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촬영할 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제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초청되니까 심장이 터스터스입니다. 좀 떨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 하이라이트는 단연 시상식. 각 부문 작품상부터 연기상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상이 진행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이 상입니다.
가족의 아픔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의지, 여기에 섬세한 연출력까지 더해 감성적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주인공의 심리를 잘 살려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작은 메시지를 담았는데 보고 같이 마음으로 느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영화를 그만둔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주변 친구들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의 간소화와 주제의 다양화를 승부를 건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나만 알던 작은 세계가 더 커진 순간인데요. 내년에도 멋진 영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각종 축제와 공연으로 더 풍성해지는 요즘인데요. 원도심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아트페스타부터 교향악단의 가을 정기연주회 소식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2024 아트페스타인 제주가 산지천 갤러리와 산지천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시작된 아트국제 페어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 제주시로 이관되면서 제주 아트페스타인 제주로 확장됐고요. 이번 2024 아트페스타인 제주에서는 광장, 쌍점의 사이를 주제로 하고 있고 전시 주제에 맞게 광장을 다채롭게 활용하고 각 스팟별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담아서 무엇과 무엇 사이, 산지와 시간, 자연, 인공, 제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스타인 제주는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전시 장소이기도 한 산지천과 그 일원에는 다양한 설치 미술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곳 산지천 일대에는 4개 광장이 있습니다. 맨 앞에 탐나무나 광장부터 해서 북수구 광장, 산지물 광장, 산포 광장까지 있는데요. 이 4개 광장에서 야외 전시와 다채로운 전시, 미술 행사가 이루어지고 산지천 갤러리 내부에서 장소, 기억과 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미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 장소에는 어떤 기억과 시선이 담겨 있을까요? 기억 산지천 갤러리에는 평면, 입체, 판화 등 모두 43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트페스타인 제주는 총 114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요. 실내 전시, 야외 전시, 그리고 초롱 전시, 그리고 히든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등학생 전시, 이렇게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실내 전시는 43명의 도내외 작가들, 야외 입체 작가 13명, 미디어 파사드 작가 2명, 야외 초롱 작가 50명, 그리고 이제 도내 고등학생 4명 팀이 전시를 이루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미술의 오늘을 가늠하고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문화광장 수변 무대에서 열리는 2024 아트페스타인 제주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즐거움이 가득한 아트페스타입니다. 한 해 한 해 지속 발전 가능성을 도모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작가들의 발전, 여러 가지 문화의 향유 등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다채로운 유일한 미술 행사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을 무대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아트페스타인 제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도립 제주교향악단의 173회 정기연주회가 29일 저녁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 시즌의 주제는 High and Low. 그래서 높음과 그 다음에 로우는 낮은이지만 사실 깊은 뜻에, 깊은의 뜻에 더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높은 악기, 플룻을 협연 악기로 사용을 해서요. 조성현 플루티스트가 저희와 같이 연주를 해서 닐센의 플룻 협주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를 선곡을 해서 빠르고 간결하고 또 색감이 풍부한 그런 내용의 음악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첫 정기 연주회인데요. 가을에 어울리는 높고 깊은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11월과 12월까지 두 차례 더 정기 연주 무대가 마련됩니다. 가을이 계절이 주는 그 사색의 공간, 또 이제 가을에 주는 쓸쓸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클래식 하면은 뭐 저희가 하는 오케스트라 음악 중에서 가을 하면 브람스예요, 사실. 예. 그래서 브람스의 음악이 그런 중후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음악들이어서 보통 가을에 많이들 하죠. 브람스의 리트, 가곡이나 이런 것들. 또 가을에 맞는 여러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그 가을의 느낌에, 깊은 느낌에 맞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은 멀게만 느껴지는 클래식 무대. 교향악단과 함께라면 천천히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귀에 익은 연주부터 마음을 울리는 짙은 무대까지 클래식과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팁은 교향곡 한 50분짜리 듣는다고 하면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서곡, 협주곡, 교향곡. 그럼 거의 공명이 있으니까 살짝 해서 그 테마만 잠깐 보고 오셔도 훨씬 전체 연주를 보시기에는 이해도가 훨씬 높죠. 이 가을 클래식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가을을 느끼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콘서트를 오셔서 좋은 클래식 음악을 몸소 그 음향의 부분을 몸소 느끼는 것도 가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십시오. 대한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한국 시니어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만 50세 이상의 프로 및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예선을 거쳐 10월 30일부터 3일간 본선이 치러지는데요. 역대 우승 선수들을 비롯해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참가해 멋진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예술 작품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체험하고 높고 깊은 클래식 연주에 귀 기울이면 이 가을이 더 풍성해질 것 같네요. 이것이 바로 무협 영화에서나 보던 소림사의 전통 무스. 아우 아우 멋지다오. 화려한 역동적인 동작으로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고된 수련을 거쳐 탄생한 진정한 소림 쿵우. 환영 외산 시민 来到 중국 송산 少林寺. 중국 소림사 무술단의 울산 방문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9일 수요일 이른 아침부터 통도사를 찾았는데요. 오늘 이곳에 먼 길을 달려온 귀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허난성 소림사 무술단 소속의 스님들입니다. 아, 여기는 통도사 무소의 총국장 스님. 서로 예의를 갖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요. 오늘 이 자리는 소림사 무술단 스님들이 한국 불교와 사찰 문화 교류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 사찰이자 불교 신앙의 중심지인 양산 통도사를 찾은 건데요. 먼저 대웅전을 둘러봅니다. 우리 대웅전에는 불상이 안 모셔져 있다. 네, 배려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불상이 안 모셔져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아까 설명해 드렸죠. 불상 대신 대웅전 바로 뒤인 금강계단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데요. 소림사 무술단 스님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탑주위를 합장하며 느린 걸음으로 탑돌이를 시작하는 스님들. 이렇게 탑둘레를 돌면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숭배의 뜻을 표합니다. 국적은 달라도 부처님에 대한 마음은 한 마음. 타국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这次我们来到韩国，来到通度寺，受我们的师父上永下信大和尚的委派，也是受到了韩国蔚山市政府的邀请，来到这里做文化交流。这次来到通度寺，感受到了通度寺的深厚的佛教文化。我们刚才也在
释迦佛的舍利以及袈裟的塔前诵经礼拜。那么我们来到这里的时间刚好也赶到了通渡寺正在做法会，能感受到通渡寺这边的佛教氛围以及僧人的热情，以及他们这边的居士信徒的热情，同时也感受到了蔚山市政府对 통도사를 한 바퀴 둘러본 뒤 통도사의 주지인 현덕 스님과의 차담이 준비됐습니다. 향긋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 이런 문화 교류의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나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림사 무술단이 중국에서 직접 가져온 불상, 이 불상으로 못다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불교가 중국과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거의 뭐 이렇게 신라 삼국시대 때부터 이래 왔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많이 이제 왕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국가 국경을 넘어서 종교라는 것은 모든 생명과 인류가 다 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래 소림사에서 온 대중들은 처음 맞이하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또 우리나라에 또 계실 기간 또 좋은 추억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 벌써 이루어지는 걸까요? 통도사의 스님과 소림사 무술단 스님이 벌써 친구가 됐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픈 마음에 성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1987년에 지어진 통도사 성보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다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 하나로 특별한 인연이 된 두 스님입니다. 이 그림뿐 아니라 성보 박물관에는 600여 점에 달하는 불교 회화를 포함 조각, 봉예 등 4만여 점의 다양한 불교 문화 유산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国内然后也去过一些寺庙，然后这样大的壁画，这样的大的这种绢布画的这个佛像还是非常少见的，在中国国内非常少见，第一次见了，非常震撼。然后我们在国内，像我去过一些龙门石窟呀，包括一些早期的一些石窟，然后好多都残毁的很严重，这些保存的非常好，真的是国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2024 울산 공업축제 현장에서 다시 만난 소림사 무술단. 거리 행진을 함께 하는데요. 그간 여러 나라 행사를 참여해 봤지만 거리 행진은 처음이라 좀 긴장한 모습이죠. 今天下午的游街对于我们来说是一个新的挑战，因为我们之前出访到别的国家与地区，基本上都是在大剧院演出展示。此次游街的话，对于我们整个武僧，几十名武僧是一个 挑战吧，也是一个新的一个开始，我们也想让更多的韩国当地的人民，认识到少林功夫，了解少林武僧，了解少林功夫，然后也希望韩国的广大人民有机会，有缘分，去中国少林寺看看，去当地去我们当地去 深刻的 体验一下 少林功夫. 공업타도터리에서 울산 시청까지 이어지는 시끌벅적한 거리행진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부터 중국 허난성에서 초청된 소림사 무술단까지 모두가 즐거운데요. 여기에 무술단이 화려한 소림쿵 빠질 수 없죠. 보면 볼수록 멋집니다. 시민들의 박수 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所练到拳法，让我们使我们内心非常激动，非常亢奋。我们来的目的主要就为了传播两国文化，传播我们的少林功夫。在韩国的人民如果有条件的话，可以也去来到我们的中国来体验少林文化，体验我们的少林功夫。 이날 거리 행진에서 소림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대단했는데요. 그 외침에 보답이라도 하듯 냅다 공중으로 뛰어올라 화려한 공중돌기를 보여주는 무술단. 어우, 보기만 어지럽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 맛보기였을 뿐
소림사의 진가를 볼 수 있는 행사는 따로 있었는데요. 30여 명의 소림사 무술 단원들이 울산 시민들을 초청 소림 풍우 시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썼다는데요. 此次希望大家抱着满怀期待的心情来观看咱们少林功夫展示，我们必将回馈大家激动、澎湃、愉悦的心情。也希望大家有时间到中国去看看，来我们少林寺，体验功夫，观看不一样的功夫演示展示。 무대에서는 한없이 진지한 스님들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장난기 넘치는 귀여운 스님들입니다. 训练这一块，因为我们学习少林功夫，它不是从学习两三年，它是一招一式，从基本学习。我们每一次练功的时间大概是一天到十二个小时。我们从早上的六点钟要到晚上的九点半结束。 공연 시간에 맞춰 한아둘 입장하는 관객들 빈자리 없이 객석이 꽉 찼습니다. 울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기에 모두 기대하는 모습이죠. 중국의 무술을 처음 봐서 기대감도 있고 뭐 좀 크니까 무대가 그런 거 덕분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치권하고 뭐 이런 영화 같은 거를 좀 재밌게 자주 보고 있어요. 성룡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 뭐 그런 너무 재밌게 봅니다. 영화 같은 거, 홍콩 영화 같은 거. 솔직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데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림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 많이 봤는데 직접 보는 거 처음해서 너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소림사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납니다. 뜨거운 박수 주세요. 장난기 넘치는 모습은 어디 가고 차분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 올라온 소림사 무술단 어떤 공연을 보여줄까요? 카리스마에 먼저 압도를 당하는데요. 뒤이어 시작되는 화려한 봉건법.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해냅니다. 오랜수를 거쳐 쌓은 실력들. 아찔한 장면도 연출되는데요. 내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동작들입니다. 달마 대사가 승려들의 건강을 위해 다섯 가지 동물의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다는 쿵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소림사 무술 시범 공연.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사진은 필수죠. 저마다 오늘을 추억해 봅니다. 우리 사실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직접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를 몸소 느끼는 게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어땠어요? 옛날에 영화에서 본 거 네. 실제로 보니까 더 이렇게 좋던데요. 그때 범상치 않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오 성공! 소림 풍우에 도전장을 낸 한국 풍우. 이분의 소감은요? 그 병장기를 되게 정말 잘 다루시고 그리고 특히 목에 창을 꽂고 창이 휘어지는 정도의 그런 걸 다 버티시는 거 보니까 정말 수련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소림사 스님들 내년에 또 만나요. 2024 울산 공업 축제를 찾아온 중국 허난성 소림사 무술단. 화려한 소림 쿵으로 축제를 더 뜨겁게 만들어 줬는데요. 덕분에 축제가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 바라봅니다.